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제품 1,200여 개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창문 가리개와 완구 등 26개 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생후 16개월 된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창문 가리개에 달린 줄이 목에 감기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줄이 쉽게 끊어지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여전히 안전 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줄이 지나치게 강해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창문 가리개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용 완구와 의류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도 나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제품 1,2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제품은 모두 26개. 특히 어린이들이 입에 넣을 수도 있는 소형 장난감에서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까지 확인됐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이제 간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학습 능력을 저해한다든가. 국가기술표준원은 폴리어마 비닐관 등 9개 제품을 포함해 모두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판매를 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